있고, 그 주경기장도 그 사직야구장 옆이에요. 그 아예 부산 그 종합운동장이에요, 거기. 그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주경기장만 따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축구장은 주경기장으로 바꿔준 거야. 아, 인천은요? 인천은 원래 문학경기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장 옆에 그 운동장 트랙이 있는 축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시안 게임 때 경기장 또 만들었어요. 그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고요. 축구 전용 경기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천 유나이티드는 축구 전용 경기장 써요. 이제 문학 경기장 안 써요. 월드컵 때 했던 그 문학 경기장 이제 안 써. 몰라,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2022년 때요. 그 대한민국 그 월드컵 개최 신청했거든요. 대한민국도 신청했고 일본도 신청했어요. 왜냐면 그때가 아시아 순서였거든. 2022년이. 근데 카타르가 된 거야. 그 기후적으로는 차라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나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독 개최를 신청했잖아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그때 대한민국이요. 그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월드컵을 했던 도시들 있잖아요. 그 뭐냐? 상암동 문학경기장, 그 울산, 대구, 부산, 뭐 광주, 전주, 대전, 그 제주 도시가 10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한 데가 어디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제주는 얘기했어요. 아, 수원. 수원까지 10개 도시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아니요, 강릉 없었어요. 근데 2022년 개최 때는요. 그 10개 도시에다가요. 잠실하고 천안이 추가가 됐었어요. 잠실하고 천안까지 추가해서 단독 개최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 잠실이랑 천안을 추가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카타르한테 밀렸죠. 한번 해봤으니까 딴 나라 해보자 이런 거지. 피파 입장에서도 물론 멕시코는 16년 만에 다시 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그래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원래 1970년이 원래 그때 아르헨티나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멕시코로 급하게 바뀐 거였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였고, 하여간 뭐 그랬던 적이 있고. 하여간 그렇게 대한민국 월드컵 신청했었는데 떨어졌고. 근데 이제 2026년부터요. 이제 월드컵이 48개국으로 본선이 확대가 되잖아요. 원주? 아니요. 강원도 도시들 없었어요. 그 개최 도시.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게 되죠. 이제 월드컵 단독 개최를 못해요. 2026년부터는요. 이제 그 본선 규모가 너무 커져서요. 한 나라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웃한 나라들끼리 공동 개최 체제로 가요. 앞으로는. 이미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이미 진작부터 그 공동 개최 가고 있고, 그 뭐냐 다음 그 공동 다음 유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유럽의 한열몇 개국인가 그 아예 그 EU 연합으로 그 공동 개최한다고 하죠. 아, 그 주자 들어가는 지명요? 성주. 아, 근데 그건 있다. 그
무주가요. 그 무주라는 그곳이 덕유산이잖아요. 그 덕유산 있는 데인데, 그쪽이 은근히 그 교통이 방향이 되게 여러 방향이 있어요. 제가 지태질 때 얘기를 했는데, 저기 거창 가는 길도 있고요. 그 금산 가는 길, 금산으로 해서 대전 가는 길도 있고요. 저기 옥천영동 글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 남쪽으로 장수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하여간 되게 여러 방향이 있어요. 장수 뭐 함양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고, 하여간 많아. 아, 함양으로 바로 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저기 진안으로 가는 길도 있고. 무주가 은근히 그 이게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요. 딱 뭔가 가운데 자리에 있는 건 맞잖아요. 대전 근처잖아. 물론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긴 한데요. 그 생활권은요. 둘로 묶여요. 그 어떻게 둘로 묶이냐면요.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이죠. 그 무진장 문화권, 무진장 생활권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 생활권은 무진장이에요. 무주 진안 장수고. 그리고 무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좀 뭔가 그 대도시로 갈일 있잖아. 그러면요. 전주로 안 가고 대전으로 가요. 무주에서 전주 가는 것보다 대전 가는 게더 편해요. 금산만 지나가면 되니까. 금산만 지나가면 바로 대전이라서 무주는 오히려 그게 편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 35번 고속도로가 어떻게 가냐면 35번 고속도로가 통영에서 시작해요. 통영, 진주, 함양, 장수, 무주, 금산, 대전 한 다음에 대전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저기 진천으로 올라가요. 청주, 증평, 진천, 그리고 안성 동쪽을 살짝 거쳤다가 이천, 경기 광주, 하남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예요. 35번 그 라인이. 그리고 대전하고 청주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랑 같이 가죠. 대전하고 청주 구간은 그렇게 가고요. 그 그런 이유로 김천도 약간 교통의 요지가 됐어요. 김천이 그 교통의 요지가 된 이유는 그 무주는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전주에서 그총 개최를 한 건데, 그 빙상 경기는 전주에서 하고, 설상 경기는 저기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했어요. 그리고 김천이 경부고속도로 가요. 그 중간 지점이 김천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이 김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김천 중에서 원래 정확하게 중간 지점은 그 추풍령 쪽이에요. 그 김천 중에서, 그러니까 추풍령 넘어가자마자 있는 김천 있잖아요. 추풍령 나들목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거의 중간 지점인데, 그 김천의 동쪽으로 혁신도시가 생겼어요. 그 동김천 나들목 지나서 김천 분기점 있는데, 그 혁신도시에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들어갔어요. 하여간 김천이 뭔가 중간 지점이에요. 그 경부고속도로도 거기가 중간 지점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정확히 중간은 아닌데, 거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하고 교차하면서 거기가 요지가 되는 거죠. 그 서울에서 부산 갈 때요. 경부고속도로만 타고 가는 거보다요.
청주에서 상주 쪽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김천으로 오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그좀더 직선화 그 길이 좀더 직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도로를 많이 그좀 직선으로 펴고 뭐 도로도 많이 개량을 하고는 했는데 여전히 그 추풍령 쪽은 어느 정도의 그 꺾는 길이 좀 있어요. 옛날에 그 추풍령이 엄청나 많이 위험했던 그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에 와서야 이제 추풍령 쪽도 고속도로가 많이 확장이 됐죠. 경부고속도로가. 그 지금 그 뭐냐 영동군에서 옥천군 사이의 그 구간만 그 평상시에는 왕복 4차로고 그리고 가변 차로가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을 빼면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최소 6차로 이상이거든. 나머지 구간은 다 확장이야. 그래서 사실상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확장이 거의 다 끝나갔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확장 끝났어요. 지금 확장이 아직 덜 끝난 데가 울산에서 영천 구간. 울산에서 영천 구간이 아직 덜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상주 영천 고속도로 거의 합류하는 것 때문에 울산까지는 아직 확장이 안 됐거든. 오히려 부산에서 울산까지 진작에 확장됐어요. 부산 울산 구간은 진작에 확장이 됐고, 그렇게 됐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일 늦어요. 울산에서 영천까지가. 영천부터는 진작에 확장돼 있어요. 저기 경산에서 김천까지가 왕복 8차로예요. 근데 이제 그 구간은 버스 전용은 없지. 경산에서 김천까지도 왕복 8차로예요. 그리고 아 맞아요. 그 동해선. 지금 동해선이요. 그 일광역까지는 작업이 끝났어요. 일광역까지는 작업이 끝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요 그 태화강역까지는 그 1호선이나 경의중앙선처럼 전철이 다녀요. 그 광역전철이 다녀요. 그 수도권처럼 경의중앙선처럼 그렇게 다녀요. 그 동해선이 그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그렇게 다니고 그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그렇게 다니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태화강역에서 그 경주의 유적지 서쪽으로 해서 신경주역에서 그 경부고속철도하고 겹쳐요. 잠깐. 승강장만 다른 거 쓰고 같은 역을 써요. 신경주역을. 그래서 아예 경주역 전체를 이제 신경주역으로 옮겨요. 근데 이제 해운대 쪽은 구해운대역하고 신해운대역하고 구분하잖아요. 동해선 신해운대역이고 구해운대역은요. 동해선 역사만 헐었어요. 근데 거기가 해운대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부산 2호선 해운대역이 있어서 그래요. 부산 2호선 해운대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고 그 신경주역이 그대로 가고 지금 그 신경주역 근처에서 포항역까지는 지금 일단 선만 났잖아요. 그래서 KTX는 논스톱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사이에 KTX가 정차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 그리고 무궁화하는 정차하는 역은 아마 만들 거예요. 근데 아마 건천역 같은 정도는 그 건천역에 한해서는 KTX가 정차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KTX가 포항 방향은 신경주역을 정차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건천역은 정차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만들면.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중앙선 확장할 때도 그 근처 조금 위에 또 거기서 합류하게끔 또 만들고 있죠.
영천역은 이미 확장 중이야. 그 대구선이 먼저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 대구역에서 동대구역에서 영천역까지가 거기는 필요상의 이유로 먼저 확장되고 있어요. 그렇고 하여간 그렇게 있고 그 하여간 포항역 포항역도 이미 옮겼고 영덕역으로 영덕역도 개통했죠. 동해선 해서 지금 동해선은 영덕까지 있어요. 부전에서 영덕까지. 아니요, 수원하고 창원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광역시를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광역시를 만들면 또그 광역시들로 인구가 몰릴 거 아니에요. 지역 균형 개발이 지금 목적인데. 그래서 아마 울산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광역시 승격은. 그리고요, 이제 지금은 그 지방행정 정책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방선거 시즌 때 지방행정의 역사 컨텐츠를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컨텐츠를 할 건데, 그때쯤에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요, 그, 대구하고 광주. 대구, 대전, 광주는 그 광역시 안에 도청을 그대로 놔뒀어요. 정작 광역시는 도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잖아요. 광역시하고 도청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 경상북도 도청은 대구에서 나가서 안동으로 갔고, 그, 충청남도도 대전에서 나가서 홍주로 갔죠. 홍주로 갔고, 광주에서 나가서 목포로 갔잖아요. 남학신도시 갔잖아. 그러니까 목포는 사실 그 전라남도의 지리적 중심은 아닌데, 그 가운, 한가운데 떡하니 광주가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그 광주 주변에 시라고 할수 있는 데가 나주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주는 또 광주하고 너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포로 한 거죠. 어차피 목포 쪽에 그 무안국제공항이 있으니까 그 광주 외항이죠. 무안국제공항이 어차피 국제공항도 있고 하니까 목포로 보낸 거지. 그리고 그 남학신도시 쪽이, 근데 순천은 너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순천 여수 순천 광양은요, 이게 그 전라남도 중에서는 이상하게 그 영남 쪽하고 같이 개발된 거예요. 남동 임해공업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순천 쪽이 어느 정도 이미 컸기 때문에 목포를 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그 여러 지역이 좀 균형적으로 크게. 왜냐면 순천은 이미 산업화의 혜택을 봤으니까. 그래서 순천은 이미 그 교통이 다섯 개의 방향이 교차하죠. 무려 다섯 개 방향이 교차하죠. 순천은. 저기 북쪽으로는 전주 올라가는 방향, 동쪽으로는 부산 가는 방향, 그 진주 가는 방향, 남쪽으로는 여수 가는 방향,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광주 가는 방향,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그 목포 가는 방향. 방향이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그 뭐냐, 남해 고속도로가 영암군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암군에서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도요, 그 일로나들목에서 고속도로가 끝나요. 그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은 일로나들목에서 끝나고, 근데 이제 일로나들목부터는 이제 목포시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도 그렇고 남해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제 그 근처가 그 고속도로 거의 끝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 지역은 목포 시민들이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구간까지 뭔가 그 완전히 그 통행요금 받고 그러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그 구간 아 물론 일로나들목에서 나갈 때는 돈 내야 돼요. 그 목포요금소에서 일로나들목 나갈 때는 안 내는데 일로나들목에서 목포 시내 갈 때는 돈 내야 돼요. 판교처럼. 판교처럼 그렇게 내야 되고 영암은 그런 건 없어요. 서영암은 그런 거 없어. 근데 이제 서영암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 같아. 그 영암 요금소가 그쪽에 있고 뭐 동영암이 뭔가 동영암인가 뭐 북영암인가 나중에 뭔가 만들 것 같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 남학 신도시로 가는 그 분기점이 또 있어요. 거긴 또 특이하게 분기점이야. 자동차 전용도로끼리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쪽은 이제 그 국도 2호선이 그 겸용 구간이거든요. 그쪽은 국도 2호선 겸용 구간인데 그 목포 나들목까지는. 근데 이제 국도 겸용 구간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끼리 만나기 때문에 분기점이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자유로 분기점. 거기는 국도 77호선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분기점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309번 지방도로 만나는 그 분기점도 그래서 분기점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기점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예외가 된 경우가 있죠. 강일 나들목. 거기는 이상하게 강일 나들목이야. 올림픽대로가 강동대교 그쪽을 딱 그, 딱그 서쪽부터 시작된다는 이유. 그리고 그 직접 연결이긴 한데 서울 순천 고속도로가 아니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그 강동대교의 바로 옆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는 강일 분기점이 아니에요. 나들목이요,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의 우리말이 나들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들목으로 부르는 단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들목으로 부르는 거는 이제 분기점하고 아니,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일반 도로가 만날 때는 나들목이라고 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끼리 만날 경우는 분기점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만날 때는 분기점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 그런 정도의 인정은 급급은 해줘요. 그렇고 그 그래서 목포 쪽엔 그런 분기점이 있고요. 그 저기 그 309번 지방도로 만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분기점이고 그 하기 분기점 그리고 공항 입구도요 분기점이에요. 인천공항에 그 공항 신도시는 당연히 그 뭐냐 제2경인고속도로 만나니까 그 인천 성남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게 만나니까 그 인천대교 만나니까 그게 분기점인 거고 그 그거는 모르겠어요. 삼성그룹이 지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저기 화성시도 그 동탄신도시에 삼성 그 관련 뭐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동탄에. 그래서 동탄이 신도시 된 거잖아. 근데 동탄은 사실 화성시의 일부 극동 쪽이에요. 화성시의 진짜 최고 동쪽 최 동쪽 끝이 동탄이에요. 바로 옆은 용인이에요. 용인시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이 살짝 화성시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은 진짜 동쪽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이라서 거기는 그래서 동탄신도시가 된 거고. 임직원 많이 사는데요? 서울! 당연히 서울이지. 일단 삼성 본사는 서울 도심에 있고요. 삼성 본사가 서울 도심에 있고, 본사 사옥 바로 옆에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전자가 강남에 있고요. 그 강남역에 있죠. 서초동에. 그래서 서초 사옥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일동에 있어요. 그 하남 입구, 하남 가는 길 입구에 있어요. 진짜 서울 제일 끝쪽에 있어, 상일동에.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삼성 강동 사옥이죠. 그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강동 사옥은 되게 특이하게 빌딩이 위로 있지 않고 옆으로 있어요. 그 아마 그 이제 군시설 그 공항의 그 항로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높게 못 짓고 이제 길게 지은 거예요. 높게 못 짓고 길게 지은 거야.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영향이 좀 있어요. 군시설 영향이 있어. 그렇고요. 그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있고, 또 어디가 약간 그런 분기점이지?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 국도들 중에요, 지방으로 가면요, 그 지방의 국도로 가면요, 그 지방의 국도로 가면요, 국도들 중에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도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인 이유는 이제 그 구간이 약간 다른 도로 시설이나 철도가 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국도를 확장을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국도 38호선이요. 저기 안성부터요. 안성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작을 해가지고 안성부터 충주로 해서 제천 시내 남쪽으로 한 바퀴 삥 돌죠. 그렇게 돌고, 그리고 제천에서 영월까지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돼 있어요. 그 정도예요. 예, 그 구간이 아직 그 고속도로가 연장이 안 됐어요. 원래 그 지금 평택 삼척 고속도로거든요, 그 노선이. 그 40번 고속도로가. 근데 지금 남제천까지만 돼 있어요. 남제천까지만 돼 있고, 그 남제천부터 지금 영월까지는 이제 계획이 들어갔고, 영월, 태백, 삼척은 아직 좀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 동해고속도 네, 영월이요. 그 동해고속도로가 지금 중간에 노선이 끊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해고속도로가 해운대에서 포항까지만 뚫려 있고, 해운대에서 포항 구간 만들어져 있고, 그 지금 포항 구간이 영일만대교를 만들면서 거기가 아마 개통이 엄청 늦어질 거예요. 영일만대교를 만들면서 서해대교처럼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해대교가 있으니까 동해고속도로 그런 거 하나 만들자 이거야. 아예 포항을 동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포항을 동쪽으로 그찍 빠져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북포항에서 영덕 구간이 지금 만들고 있고, 영덕에서 삼척까지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삼척에서 조금 남쪽에 근덕나들목까지는 있거든요. 그 남삼척 나들목이 근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근덕부터 속초까지 한백몇 킬로가 또 놔져 있죠. 기존의 동해고속도로. 그러니까 삼척이 지금 개발이 좀된 거예요, 그게. 원래 동해고속도로가요, 동해시에서 강릉시까지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남쪽으로 삼척까지 연장해 준 거예요. 동해고속도로를 지금 삼척에서 동해 구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거기를 만들어 주고, 지금 북쪽으로도 강릉에서 속초 구간까지 이었죠, 이제. 속초까지 연장됐죠. 북쪽으로 속초까지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해운대에서 속초까지 이를 잇고 속초 이북은 통일이 되면 만들어요. 속초 이북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만드는데, 아마 통일이 되면 속초 이북은 당장 만들걸요? 금강산 때문에? 아마 속초 이북은 당장 만들거예요. 금강산 가는 길 때문에. 그리고 통일되면 바로 그것도 만들겠죠. 그 구리포천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지금 세종포천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세종포 그 그러니까 그 속초에서 고성 그리고 그 장전 이런데 만들고 저기 통천 원산까지 만들겠지. 그리고 원산까지는 아마 바로 만들 거야. 왜냐면 그 통일이 되면요, 세종포천 고속도로도 바로 원산까지 연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세종포천 고속도로도 바로 원산까지 연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앙고속도로도 그러면 저기 춘천에서 철원까지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철원에서 원산이 그거잖아요. 개화기 때그 항구를 개항을 했잖아요. 개화기 때 개항하는 데잖아요, 원산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도 그러면 철원을 거쳐서 철원에서 중앙고속도로 만나고 거기서 이제 원산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원산 이북은 단계적으로 연장을 하겠죠. 저기 러시아 국경까지. 아시아나 하이웨이 6호선이잖아요, 동해고속도로가. 그래서 동해고속도로는 아마 통일되면 금방금방 연장할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를 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남한 구간은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근데 이제 그 구간을 또 이제 북쪽을 이어하죠. 지금 이제 수원 문산고속도로 만들고 있거든요. 17번 고속도로를. 아니다, 그 평택 문산고속도로. 평택부터 시작하죠, 17번이. 평택에서 그 오산 분기점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 그 수도권 이순환 고속도로 만나요, 400번. 그 경기 순환 고속도로를 만나요. 그래서 그거를 만나서 잠깐 겹쳐 가다가 이제 봉담부터는 단독으로 가죠. 봉담부터 광명까지는 지금 개통이 돼 있어요. 이제 광명부터는 지금 거기가 이제 약간 지금 까다로워졌죠. 부천을 통과해야 돼. 부천하고 김포를 완전히 가로질러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만들어진 게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고양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문산으로 이어지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많이 늦어지는데 아마
스퍼트가 좀 붙을 수도 있어요. 스퍼트가 좀 붙고, 그럼 이제 개성을 지나가겠죠. 몰라, 서해안 고속도로도 연장할 수도 있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딱 서울 금천구까지만 돼 있는데, 고양시 이미 구 나눴죠. 고양시는 이미 발전하고 있지. 구를 나눴잖아. 일산이 구가 두 개잖아요. 동서로 나눴잖아. 그렇고, 근데 일단은 광역시를 더 승격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다만 이제 경기도에서 그 서울의 역할, 서울의 그런 인구를 좀 분산시키는 대표 도시들이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정도가 된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그 성남하고 고양하고 부천하고 안양은요, 그 신도시 1세대예요. 신도시 1세대고 광교가 지금 신도시 2세대죠. 신도시 2세대예요, 광교는. 신도시 1세대는 이제 1990년대 그렇게 이제 서울 바로 옆에 만든 도시들. 그리고 이제 신도시 2세대는 그거보다 더 밖에 나가서 만든 신도시들이죠. 하여간 그렇게 있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고, 아, 네, 어서 와요. 네, 지금 한 분이 더 들어왔는데, 아, 지금 원래 제가 좀 집에 늦게 와가지고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게 됐어요. 아, 그거 공지 봤어요. 그 백담사. 아, 근데 거기 보니까 딱그 제가 명동에서 핸드폰을 볼수 없는 시간대에 딱 공지가 올라가서 핸드폰을 켰을 때 이미 그 인원이 꽉 차버렸더라고요. 추기경님이 잘못했네. 추기경님이 투머치 토커여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올 수는 있는데 왜요? 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비어 있긴 한데. 그래서 원래 그 인원 꽉차 있잖아요. 어, 왜요? 누구 빠졌어요? 원래 7명 제한이었는데? 어떻게, 아, 한 명이 그래서 빠진 거구나? 아,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 한명 채운 거네요? 잠깐만.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어떻게 운 좋게 땜빵이 된 거예요? 오. 아, 근데 내가 아직 그건데? 잠깐만. 시주? 아, 시주를 준비해오라. 어잉? 지금 어쨌든 네, 공지는 일단 받고. 아, 얘기 끝났어요? 그럼 갈수 있으면. 와, 역시 공포의 사다리가 있구나. 아, 네. 아,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아, 길상사. 왜 자꾸 내가 백담사로 얘기했지? 내가 엊그저께 그 전직 대통령 그 컨텐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백담사 때문에 그거 생각나서 그런 건가 봐요. 아, 진짜.
엊그저께 그 전직 대통령 컨텐츠 할 때. 아. 아, 댓글 봤어. 와도 된다고. 아, 그래서 그 카톡 답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어보신 거구나.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에 그 명동 성당에 있어 성당에 들어가서 제가 핸드폰을 못본 거였거든요. 왜 제가 원래 성그 성당 관련해서 약간 그 전례적인 그 시간 뭐 하고 있을 땐 제가 이제 연락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딱그 타이밍에 딱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와 어떻게 딱그 타이밍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 전으로 제가 이제 명동하고 강남에서 그냥 방송은 안 하고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늦게 와서 어쩌다 방송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네. 와, 이렇게 소식을 알게 되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네. 어쩌다 방송을 3시간을 채웠는데, 3시간 채우기 잘했네요. 아,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빵을 하나만 먹었네요. 빵 하나만 먹었고, 원래 이제 땡기는 걸좀더 샀는데,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좀 남겨놨다가 근데 아 이번 주말에 새벽에 축구 볼 일이 없거든요. 이거 난감하다. 새벽에 축구 볼 일이 없는데 새벽에 축구 볼 일이 없었는데 오 그러면 네 일요일에 아침 11시까지 가는 거죠 거기 성북동으로. 잠깐만 가는 길좀 확인 좀 해봐야겠다. 가는 길좀 크롬 열어서 그쵸 11시까지 그럼 그냥 아침에 출발을 해버려야겠네. 아침에 출발해버리면 휴일 아침은 그래도 길이 많이 안 막히니깐요. 잠깐만. 소요 시간 좀 볼게요. 제가 여기 지도 캡처 켤까요? 크롬. 아니, 내가 사는 동네가 드러나서 너무 드러나서 안 돼. 내가 사는 동네가 너무 드러나서 안 되고 지도 캡처는 안 되겠다. 출발. 길상사 성북구. 이쪽 올라가는 길이죠. 그 한성대 입구역에서 성북동 들어가는 길. 도착지 길상사. 대중교통. 성북 2번이네, 마을버스가. 근데 꽤 일찍 출발해야 되겠어요. 그 버스가 한성대 입구역까지는 한 번에 가요. 한성대 입구역까지는 버스가 한 번에 가는 게 있어요. 그 대학로 거치는 거. 아, 성북 2번 잘안 다녀요? 그럼 그냥 걸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박이다. 걸어간다는 생각 해야 되나? 성북 2번 배차간격 12분. 아, 그러면요. 잠깐만요. 저 여기를 출발지로 바꾸고 오호. 최단거리 2km? 알았어요. 최단거리 2km.
2km면 여기에서 도보 31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단 빨리 가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집에서 9시 반 출발해야 되겠네. 오케이. 집에서 전날 바, 전날에 전 아, 잠을 좀 미리 자둬야겠구나, 오늘. 근데 이 시간까지 방송하고 있죠. 아니, 사실 이제 요즘 막 되게 준비하는 게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준비하는 거 되게 여러 가지 많아서 그래서 갑자기 뭔가 말이 안 나와. 아니 근데 주말에는 수가 없어서 아마 내일은 아마 빨리 살것 같아요. 내일은 그냥 방송 짧게 하고 빨리 살게요. 그 A매치 데이라서 축구 없는 거구나. 아니 이게 A매치 데이인데 그 아프리카 TV가 중계권을 못 땄나 봐요. 지금 제가 다이렉트 방송 열어보면 내일 거 일요 내일 일요일 거 그러네. 중계권 없네요. 중계권이 없어요, 아프리카 TV가. 아주 안타깝게도. 중계권이 없어서. 그러면 내일 방송을 좀 짧게 짧게 하고 네. 아마 그냥 합동방 그 같이 방송하는 거그 공지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됐고. 와, 되게 뭔가 이런 거는 운빨을 받는다. 네, 그러면 소식 알려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그날 아 근데 사다리 아 맞다 그아 잘하면 돼요. 그러면 뭐 그날 사다리 걸려가지고 뭐 내가 몇천 원 부담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일단은 뭐 사랑님 거 사주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예약으로 뭐운 좋게 안 걸리면 와 잠깐만 밑에 뭐가 아 제가 아까 강남에서 그 커피를 하나 주문을 해서 왔는데 역시 커피숍 사다리죠? 오케이. 아니 뭐그 정도. 아 그쵸. 예, 얘기 들었어요. 밥은 그 공양밥으로 먹는다고. 밥은 공양밥으로 먹고 그 사실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명동 성당에서 그 성당 안에서 사실 그 십자가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젊은이를 위한 십자가의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추기경님이 직접 하는 거라 핸드폰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절 가는 사람 모집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간 아니 제가 이제 요즘 갑자기 이제 방송에서 성당 관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딱그 그거거든요. 그 이제 딱 일요일부터 성주간이에요. 그 부활절 직전에 성주간이어가지고 되게 이제 딱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딱뭐잘 됐네요. 뭐절 가서 기도하면 되겠네. 뭐 교회든 절이든 뭐 하느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와. 그 절밥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 절을 이제 역사 관련해서 답사를 갈 때마다 그냥 거기 항상 사람 많은 데만 갔어요. 시주는 모아서 알겠고요.
내가 뭐 모아놓은 게 있었나? 보통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순시기 때막 모아서 하는 막 이런 뭐그막 저금통 막 모으는 거 있고. 아, 근데 은행이 문을 안 여는구나. 어쨌든 내 시준은 알겠고. 근데 시주를, 아니, 시주를 현찰로 모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그 현찰이 그, 이게 뭐냐, 지금 누군가한테 받아야 될게 있긴 한데, 오늘 한번 연락 보내봐야 되겠다. 응. 오늘 한번 연락 보내서, 현찰. 하여간. 네, 어쨌든. 그렇고요. 아, 그 인원이 9명. 9명이요? 아, 서비님도 나와? 그 휴가 외박으로 나와요? 오, 아, 그래서 플러스 1명이 됐구나. 그래서 특별히 플러스가 됐네. 절밥. 네? 그러면 네, 그렇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뭐 이리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쵸. 그 군인은 출타 중에는 방송을 나오면 안 되죠. 그 출타 중에 방송을 나오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철군님 상근이어도 방송 못하겠다. 그분 상근인 거는 그분이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이게 원래 그박 사실 제가 아까 강남 길거리에서 제가 개인 촬영을 하다가 거루님을 저기 멀리서 마주친 거야. 근데 그분은 물론 내가 어두워서 안 보였겠죠. 그 다른 게스트 섭외 중이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원래 길거리에서 방송할 때 방송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화면 비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그런 길거리에서 뭘 찍을 때 편집할 때 제일 까다로운 게 그거예요.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쓰는 편집 프로그램은 그 사람만 따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 밴믹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대한 저만 나오게 찍어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건데 그 약간 이제 그렇게 올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끼리 가는 거는 거기서 이미 신청을 받았고 이제 원래 그거잖아요. BJ가 모집해서 가는 거는 그 방송에 나오기를 원치 않으면 그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저는 그런 건 상관없고.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찍혀도 딱히 상관없거든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그쵸. 그 강남에서 보통 그렇게 셀카봉 들고 그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그분들이 나를 찍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한번 근데 저는 의외의 장소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남한산성을 그 답사방송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남한산성을 진짜 그 마천역에서 서문 쪽으로 겁나 빡세게 올라가 놓고서는 진짜 완전히 힘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반대편 쪽에서 한 분이 방송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거기서 방송을 마주친 적이 있죠. 되게 참고로 신입 BJ였어요. 신입 BJ였는데 그분은 골든벨 안 나오시더라고. 나오시지. 아마 그 시기가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 아마 홍보단 한다고 아마 그래서 아마 겹쳐서 아마 안 나오신 것 같아. 하여간 그래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방송하다가 서로 BJ세요 뭐 그렇게 되게 그럴 때 되게 반갑거든요. BJ들끼리는.
그렇죠. 골든벨. 1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썼던 답이, 아, 맞다. 그 기상사 갔다가 아마 그 이제 아마 카페 갈 거잖아요. 골든벨 썰풀이, 제 방송에서 못했던 썰풀이 아마 거기서 맞아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골든벨에서 미처 못했 그 끝나고 미처 못했던 썰풀이 아마 그날 마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저도 그 밖에서 좀 칼로리 좀 많이 소모하는 촬영을 해가지고 아마 벌써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네요. 그 기상사 가는 거.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체력 조절을 좀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을 위해서 일단 체력 조절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목도 좀 아껴야 돼.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밤에 잠깐은 아마 켤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직전에 성삼일이 있어서 아마 제가 어떤 날은 방송을 쉬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제 방송을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미리미리 좀 여러 번 해놔야죠. 자, 오늘 와주셔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내일 보겠네요. 내일 봐요. 네. 자, 내일 볼 분들은 내일 보고, 자, 나머지 분들은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